죄송합니다. 이게 아닌데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엄마 속인 거야? 아니야. 거짓말 한 거야? 아니 아니야. 거짓말 한 게 아니라. 빅마티! 저희가 요즘에 김지우를 너무 안 속였어요. 그래서 우리 지우랑 친한 동기를 모셔봤는데요. 제가 엄마를 모시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자 부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우의 반응은 어떨지.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. 그래도 돼? 어. 아니 근데 여기 좀 약간 좀 비쌀 것 같은데 괜찮아? 너 저번에 이사도 도와주고 내가 한번 어차피 살라 했었거든. 야 그럼 이사 내가 맨날 도와줄게. 맨날 고기 사줘라. 내가 청소하는 내 실력을 봤으니까 네가 그거 돈을 보태서 내가 이제 그 업체를 차리는 거지. 넌 나한테 투자를 하라는 소리야. 삼촌 컴퍼니가 이제 1단계 되면서 공연이 아, 조금 다행히 아, 그래, 들어와서 누가, 다행인데 그래, 맞아. 그럼. 누가 맨날 안 찾아봐. 그럼 그래서 오 나온다 1억 3천만 원이 됐던 거야. 맞아 갑자기 신고. 그 눈 앞에서 와 감사합니다. 와. 어머 아니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. 불이 나 아니다. 얘 아까 사장님 얘기했잖아. 야 대박. 그리고 나 좀 이따가 잠깐 엄마 올 거야. 어디 여기? 여자친구 오래 만났잖아. 헤어졌잖아.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해가지고. 안 만났었어? 여자친구랑? 아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됐어.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게 됐는데 네가 여자친구 인척 좀 해줘. 내가 네 여자친구 인척해달라고? 나중에 내가 헤어졌다 말할 테니까 오늘만 좀 해줘. 뭔 개소리야. 아씨 야 일단 오늘은 좀만 연기 좀만 해줘. 좀만 해줘. 미리 말하던가. 아니 미리 말하면 네가 와줄 거야? 우리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꼭 밥 먹고 싶어 했거든. 근데 내가 진지하게 부탁을 하잖아. 빨리 뒤집어 하잖아. 그런데 눈은 아 엄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 오늘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보게 되네요. 아 저도 네 계속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. 저는 김지유입니다. 이름도 이쁘네요. 아 인상도 참 좋다. 우리 서기가 이제 나이가 꽉 차서 좀 서둘러야 하는데 둘이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거죠? 아니, 오자마자 뭐 그런 얘기를 네. 일단 먹고 이제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일단 어머니 여기 아, 너 빨리 장가 보내려고 강남 아파트도 봐줬단 말이야. 우리 아가 앞으로 명예 해주려고 하지. 어때요 지우씨? 아 와 아 엄마 그만해. 아이 빨리 먹어. 어 일단 고기 고기 잘 맞고 이뻐서 그래. 아 예 그죠. 지우씨도 많이 먹어요. 아 네 언니 네, 맛있게 드셔야 돼. 석화 많이 먹어. 감사합니다. 피곤하니까 조심해서 아, 네,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너도 생각 더 하고. 아이씨 알았어. 내가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지금이 때지. 그래 맞아. 그러니까 잘 그럼 우리가 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엄마 옛날처럼 그게 툭탁 틱탁이 아니야. 만나면 아주 잘 살 것 같아.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얘. 그리고 지우 씨 우리 서기가 잘해줘요? 아 네 너무 잘해줘요. 서기가 진짜 어떻게 해요? 자상하고. 아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내가 잘하지. 맞아요 진짜. 고마워. 많이 먹어. 그래.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런데 사진 한 장만 딱 찍어주면 안 될까? 아 같이 사진 하나 찍을까요? 아니 둘이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. 거기에 자랑하려고. 이런 며느리 얻는다고. 야. 좀 붙어봐요. 에? 아 그런 거 있잖아. 요즘 하트 날리고 이런 거 몰라? 아, 하트. 아 좋아요. 뭘로 해? 아니. 우리 뽀뽀도 하고. 아 네. 뽀뽀. 뽀뽀까지만 한다 그럼. 알았어. 뽀뽀는 그 제가 저희 둘이 이제 따로 사진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내드릴게요. 예쁘게 꾸며가지고. 어 주세요. 네. 네. 아 나 화장실 좀 급해서 좀 갔다 올게. 아 네네네네 화장실. 야 이거 아니요. 엄마한테 그냥 말해야 돼. 야 너가 봤는데 이제 마음에 들어가는 거 같아. 그러니까
이거를 엄마 생각이 다르게 어른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잖아. 아니 이거 싫어하고 좋아하고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엄마한테 빨리 말씀드려야 우리가 계속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. 내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. 아 지금 어떻게 너 맞는 건데 어떻게 여기 안 뻥이라고 해? 그럼 널 어른들이 안 좋아하는 건 뭐 어떤 걸 해야 되는데. 아니 아니 이거 많이 먹고 있어요? 네네네네 어. 이거 근데 얼른 드세요. 고기가 어 저건 뭐야? 젓가락질을 내가 진짜 젓가락질을 아직도 못해가지고 맨날 숟가락으로 퍼먹고.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? 어? 결혼하면 우리 서기야 다 어? 다 알아서 해줄 테고. 아이 엄마 천천히 드세요. 아 네네. 예. 아, 야 너무 맛있다. 예 어른들은 이렇게 복스럽게 먹는 거 엄청 좋아해. 아니 복스럽게 예. 딱 내 며느리 스타일이다. 아, 딱 내 스타일이야 이게. 지금 엄마 속에 빵꾸 났어? 아유 예, 웃는 것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웃어서 내 속이 아주 뻥 뚫리네. 아, 너무 좋아. 어쩜 이렇게 웃는 것도 시원하게 웃어요? 너무. 응?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 결혼해볼래? 그래? 어? 왜냐면 어쨌든 나도 엄마한테 너 보여줬고. 그래 결혼 날짜 뭔가 이거를 내가 또 속을 뻔했네. 저희 백마TV 친구들에게 섭외당하신 분이고 너도 이거 듣고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. 네? 뭐? 그러니까 백마TV 친구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? 백마 유튜버요? 뭔 소리 하는 거야? 네 엄마야. 내가 지금 뭐야 몰래 카메라 얘 지금 연기를 한다고? 아, 수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야 어른 앞에서 내가 왜 너 주여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제가 뭐지 백마TV 유튜버인데 지금 이거 몰카 하는 줄 알고. 아 죄송합니다. 몰카? 너 여자친구 직업이 간호사라고 하지 않았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그 간호사가 맞는데 그러니까 꿈이 예전에 간호사였는데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유튜버. 아 어머니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. 엄마 속인 거야? 아니야, 거짓말한 아니, 거야? 아니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난 엄마한테 당연히 네, 내 여자친구 소개시켜 준 거지 무슨 몰래카메라 아니 나 왜 이렇게 죄송해요. 제가 이거 그러니까 몰카 하는 줄 알고 속이 장가 보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. 아니,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급하게 알아드리겠습니다. 네 빨리 네.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? 소장님 강남 아파트인데 갑자기 아래에서 이게 치킨 아 물질적인 진짜 아파트는 내 진짜 살아야 돼. 내가 결혼해 이 새끼야.